어떤 식당이 입구입니다. 입구고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. 일단 네 개씩 있는 걸 상정을 할게요. 자, 이쪽으로 수맥이 있다 할게요. 그러니까 여기가 A군요, B군이라 할게요. 자,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저 삼겹살 집이라고 상정을 해볼게요. 삼겹살 집. 남자 네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남자 네 명이 예, 수맥 없는데 남자 네 명. 예, 보통 들어오면 여러분들 삼겹살 뭐 물론 뭐 제주 뭐 흑돼지 이런 건 비싸지만 평균 뭐 1인분에 한 돈만 원 정도 하죠. 네 명이 들어오면 예, 수맥이 없는 데서는 고기 한 6~7인분. 뭐 잘 먹는 사람 끼면은 뭐 8인분도 먹겠지만 6~7인분에 소주. 네, 각 1, 2병인데 이것도 평균적인 주량 가진 사람 상정하면 대여섯 병을 먹을 수 있어요. 평균적으로. 그런데 이 네 명을 똑같은 사람을 B군으로 일로 옮긴다고. 일로. 그 똑같은 사람들. 이것도 이제 남자 네 명. 동일한 남자. 동일한 사람입니다. 이거는 일단 기본 처음에 보통 4인분 시키고 더 시키죠. 이 4인분은 거의 끝나버려요. 끝나고. 소주 2~3병. 그러나 뭐 그 음식이 똑같은 고기예요. 똑같은 고기고 똑같은 소주입니다. 그런데 뭔지 모르게 좀 불편해. 뭐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. 젓가락도 안 가고 또 막 이래 친구들 만난 자체가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. 나 뭐 때문에 야들하고서 만나고 이런 그 이상한 안 좋은 쪽으로 이 수맥이 있으면 그래 가버립니다. 이게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저기 서빙하는 아줌마 바빠가지고 뭐 저 상추 더 가져오라는데 한 2~3분 안에 안 가져와요.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. 안 들 손님 소리가 안 들리냐 이러고. 똑같은 사람 여기 있으면 상추 시키고 한 5분쯤 지나 안 가져오면 그냥 그 사람 지나갈 때 기다려요. 안 부르고 아, 바쁘신 모양인데 아까 우리 상추 시켰으니까 갖다 주세요. 똑같은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죠.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. 뭐 해봐서. 일단은 저 음식점 차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수맥 없는 데를 골라야 되는데요. 또 수맥이 있다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수맥이 있는 데서는 이제 날카로워집니다. 날카로워지고 날카롭고 인내심이 없어집니다. 인내심이 결여됩니다. 반대로 수맥이 없는 데서는 이해심이 증가합니다. 잘 이해를 합니다. 이해심이 증가합니다. 그 다음에, 미각이 상승됩니다. 여기서는, 미각이 저하가 돼요. 뭐, 별로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유는 모르는데, 야, 그냥 우리 그 다른 데 가, 더 먹자. 2차는 다른 데 가자.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자. 이런 소리가 나와요. 그러면 주인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. 예, 자기가 잘못된 거 없고 좋은 재료로 해가 했는데, 그 수맥이 그러한, 그거랍니다.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그, 식당을, 사업이 부도나고 식당을 하다가 도저히 4년 하니까 이거 뭐 감옥 생활을 그때가지고 제가 출판사를 또 시작을 했어요. 출판사 할 때 먹어도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또 뭐 사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포이동에서 그 출판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총 한 15년을 했고 거기서만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그 매봉역 부근에 조그만 식당에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갔습니다. 나는 이제 뭐, 자격증도 있어요.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, 뭐, 제가 여러분들 좀 우스갯소리인데, 중국집 그 메뉴판 오는 거 한 60%는 다 만들 줄 압니다. 아마, 전문적인 있죠. 전가복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, 예. 해삼주스 이런 것도 만들고, 뭐. 예. 뭐, 하여튼, 제가 또 그 일식, 양식 다 합니다만은, 그것도 이제 제가 성격이 뭘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, 출판사 할 때, 당산동에서 할 때는요, 거기도 당산동에서 한 또 5~6년 했는데 그때는 점심을 제가 다 해가 먹였어요. 우리 직원들하고 뭐 그것도 뭐 보통 아니고 뭐 생선 초밥도 만들고 뭐 생대구탕도 만들고 뭐 보리밥 정식도 만들고 뭐 짜장면도 만들고 그래 뭐 신문사 그 문화부 기자들도 아 그 밥 먹으러 온다 이래가 또 미리 전화하면 내가 또 준비해가 같이 그래서 이제 밥을 다 같이 먹어서 매일 10인분 이상을 먹었어요.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이제 작은 식당을 갔어요. 작은 식당을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한 개, 오늘 다시 지울게요.
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그 서서갈비라는 식당을 했어요. 서서갈비. 서서갈비를 했고, 거기 이제 매봉역, 양재역 옆에 매봉역이란데, 매봉역인데, 예, 자, 매봉역을 이제 위치를 하면, 매봉역 중심이 아니고요. 이게 매봉역이면, 이게 매봉역이면, 한 세 골목쯤 뒤에, 세 부록쯤 뒤에, 이제 차도 이제 두 대가 근거에 지나갈 정도로 조그만 데서 이걸 했어요. 조그만 데서 이걸 서서갈비를 했는데, 이 사람도 또 장사를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. 한 백화점이라고 부도난 백화점에서 옷가게를 두고 샵을 가지고 있었 거예요. 근데 알다시피 그 나산백화점 그 회장놈이 그 부도내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 임대보증금이 뭐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. 그래도 뭐 다 괜찮게 살아오던 부부였어요. 부인은 첼리스트, 첼로 연주자고. 그래가지고 보니까 드럼통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. 드럼통 한 다섯 개 있고, 뭐 한 다섯 개 있고, 요 주방 있고, 아주 단출했어요. 한 10평? 옛날에 내가 하던 그런 규모라가지고. 그래, 부부가 한데 막 땅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본 게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나도 저걸 했었지. 그래. 그래, 좀 정이 가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자주 가고, 바쁘면 이제 우리 여직원들 보고, 뭐 물컵도 날라라. 에? 설거지도 도와주고, 뭐 나도 또 막 바쁘면 물컵도 날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, 그래,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, 그래, 이제 뭐, 그때 그 남편은 이제 은행은 있다 은행에서 나온 거죠. 나와가지고 나산백화점에서 그, 양품 좀 하다가 이제 그래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. 그래 열심히 하고 해가 이제 여기 그런데 괜찮았어요. 괜찮았고 또 다행히 수맥이 요 한 테이블 정도만 드럼통 하나만 지나갈 정도로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. 뭐 이걸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70% 수맥이 있습니다. 70% 수맥. 그래서 그래 이제 그 도와주고 또 이제 내가 또 요리책도 사다 주고 반찬 만들어 보라고 그래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. 그래 이제 근데 이제 그래 잘 되니까요. 재밌는 게 여기가 위치인데 요 건너편에 이거 건너편에 더 좋은 여기 이제 한 10평이면 요 한 30평이 여기가 가게가 비 있는 거예요. 가게가 식당을 했는데 5명이 망한 거예요. 5명이. 그래서 내가 수맥 감정을 딱 해보니까 아 요건 요건 전 조금 옆으로 이렇게 있고 그래 교차 수맥이 지나가는데 그 문 닫은 집이 있는 거예요. 교차 수맥이 있으면요 주방 직원들 오래 안 붙어 있습니다. 이상하게 고된 거야. 이상하게 하루 종일 고된 거예요. 이게 똑같은 노동을 해도 수맥이 없는 데서 하면 그냥 할만하고 오늘 일 마치시면 오늘 좀 힘들었는데 막 교차집 있는데 막 사람이 초죽음이 됩니다. 주로 이제 또 주방에 서서 일을 하죠. 그래 이게 이제 건물 주인이 옛날에는 그 저 예를 들면 300을 받았대요. 300을 받았는데 뭐 아무도 없고 뭐 지금 그런 게 예를 들면 150을 주겠다. 150만 하든가. 그런데 나중에 또 잘 이야기가 더 싸게 했어요.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또 이제 식당하고 이런 사람 그런 거 많이 따진 거예요. 누가 망했는가 그 원인도 모르죠. 망하는 주 원인은 제일 수맥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경쟁업종이 그냥 상접수사를 집이 너무 많은 데 들어갔다든가. 그 안 그러면 또 자기 잘못으로 그 너무 주인이 손이 작아.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 적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. 뭐든 남아도 더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. 조금 주고 이러면은 이미 그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해. 우리가 또 가난했던 추억도 있고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걸 얻을까요? 물어보는 거예요. 나는 이제 방법을 알죠. 자, 보십시오. 여기 지금 걸리기는 없어요. 쉽게 말하면 그때도 지금 돈으로 한 2, 3억 정도 걸리면 붙을 위치인데 걸리기는 없단 말이에요. 일단 걸리고 묶고 들어가죠. 수맥은 이 30평이면 수맥 차단하는데 돈 얼마 들지도 않아요. 그래 뭐 이 바닥을 드러내고 그 밑에다 수맥 알루미늄 차단판 쫙 집어넣고 그럼 그때도 뭐 내가 볼 때 한 5, 600도 안 들었어요. 어떻게 비싼 마감재 값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 이제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또 저도 뭐 도와주면 화끈하게 도와줍니다. 이 사람이 이제 뭘 할까 이런 게 서서갈비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계속 그 자리 구워 먹는 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름엔 또 좀 부담이 돼요. 그래서 내가 쭉 이제 그 근처에 보니까 그 흑돼지 집이요 흑돼지 고깃집이 없더라고요.
그래서 이제 그럼 흑돼지 고기하고 밀면을 한번 해보죠. 밀면. 밀면에 여러분들 부산 가면 그거 많이 먹는데요. 또 밀면 매니아들이 있어요. 예. 막국수, 강원도에 막국수에 부산에도 밀면으로 그것도 예, 평양 이북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. 부산이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향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피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대구 많이 안 내려갑니다. 예. 부산이 그래도 뭐 바닷가고 그것도 뭐 인심도 있고 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그 사람들이 냉면을 먹고 싶은데 메밀 살 돈이 없는 거죠. 부산에 그죠. 경남에 또 메밀이 잘 생산이 안 됩니다. 함양 쪽에 일부 나오고 그런 게. 그 냉면을 냉면 대치법으로 메밀 대신 밀가루로 해본 거예요. 그때 밀가루는 이제 뭐 원조 물자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밀면을 부산 사람 상당히 좋아하고 또 맛도 괜찮아요. 그래서 데리고 이제 제가 또 지리산을 갔어요. 지리산에 얼마 전에 저도 또 뭐 단체로 가면 여행 갈 기회에서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지리산에 남원하고 그 함양 이쪽에 그 재래식 흑돼지를 많이 키웁니다. 그래서 함양에 흑돼지 농장을 갔다가 한 군데 픽업을 해가지고 제가 계약을 맺었어요. 그때는 이제 택배 이런 게 잘 없을 때니까 고속버스로 있죠. 고속버스로 붙여주는 거예요. 고기를. 오전에 붙여주면 오해가 찼고. 그래야 그 우리가 그 계약을 해가지고. 그래 이제 밀면도 이제 부산에 가서 뭐 사상 중에 가야 밀면하고 몇 군데 유명한 데 있는데 뭐 결국 나중에는 밀면은 자기가 그 별로 못하게 된 게 너무 갑자기 잘 됐던 거예요. 하나 개발에 성공한 게 예. 흑돼지 하면요, 요즘도 그렇지만, 고기값 한, 뭐, 1인분 15,000원, 뭐, 강남에는 뭐, 2만 원 가까이 합니다. 1인분에. 그것도 200g 정도. 근데, 그걸 이제 내가 딱 보니까, 이게, 우리가 김치찌개, 된장찌개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죠. 예? 그래서, 흑돼지로 통째로 오니까, 그 사골이 안 생깁니까? 그죠? 앞다리 사골 이런 거. 예? 그래서, 앞다리 가지고 그걸 사골로 해가지고, 흑돼지 김치찌개를 내가 메뉴로 개발해 줬어요. 그러니까 이 내거리에 있던 뭐 이런 사람들 다 일로 오는 거예요. 그 점심 때 세 번 로테이션을 대포가지고 이미 점심 때 월세하고 기본 임금을 벌어보고 저녁에 버는 거는 저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. 그럼 가격도 그래 안 비싸게 했던 것 같아. 일반 김치찌개가 3,500원, 이게 4,500원에 조금 더 받았어요. 더 받고 이제 그리고 뭐 30평 한 게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출판사 마치면 우리 또 직원들하고 가서 손님 겸 도와줘요. 난 앞치마도 있었어요. 그래가 그것도 내가 시각도 중요하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제 갈고리에다가 그날 올라온 돼지고기를 걸어놔요. 걸어놓고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손님 보는 잘라 다다다하게 해주고. 그래 이제 그 부부 월급 해결되고 이래가 뭐 잘 됐어요. 근데 한 3년만 고생하면 당신 그 저 몇 억 그 은행 그 저 은퇴할 때 받은 돈 다 벌 수 있으니까 한 3년만 눈 감고 하라고.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출판사로 옮겼는데, 그 이 친구가 내한테 말도 안 하고 팔 아픈 거야. 예. 그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권리금 6천만 원, 지금 돈은 상당히 크겠죠. 제로에서 들어가가지고. 그래. 팔고 뭐 그 뒤에 뭐 부동산 한다고 했는데, 한 몇 년 뒤에 만났는데 또 뭐 안 돼가지고 뭐 어디 주차 관리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. 안타까웠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, 그런 그 사례에서 보듯이 이 수맥이 없는 데가 제일 중요한데요. 또 장점이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수맥 많은 곳은 권리금이 없어요. 어차피 권리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. 수맥 많은 곳은 우선 권리금이 없어요. 그럼 수맥 많은 곳을 골라라 이거예요. 수맥 없는 곳은요.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다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걸 고른 다음에 완전한 수맥 차단을 해버려요. 그래, 한 1, 2년 고생을 하면 새로운 권리금이 형성이 됩니다. 수맥을 알면은 수맥이 있는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, 저, 품목별로 이제, 저, 업종별로 지금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식당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까지 오늘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. 식당 개업전의 유의사항은 믿을 수 있는 수맥 전문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식당 계약 전에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라. 근데 만약 수맥이 있어도 정확한 차단제로 수맥을 차단하면 수맥이 없는 거나 똑같죠. 또 여러분들 없다 해도 100% 안심 못하는 게 지구 핵 속의 마그마의 작용으로 없는 데서 수맥이 오늘 없었는데 2년 뒤에 생길 확률도 한 5% 정도 있어요. 물줄기가 바뀌는 거죠.
반대로 또 수맥이 있는데도 없어지는 수도 한 5% 정도예요. 차단을 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. 그런데 정확하게 차단이 되는 제재를 잘 고를 수 있어야 되고, 또 차단이 되어도 너무 비싸면 안 되죠.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적당한 게 이제 제가 금은 동 알미늄 중에 알미늄 차단판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효과가 똑같고, 단 금원동이 다 99% 이상이라야 된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80% 금이, 18금이 75% 금이죠. 18금은 전혀 차단이 안 됩니다. 75% 차단되는 게 아니고. 근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. 근데 바닥이 다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돼 있다. 그 다음에 바닥 고칠 돈도 없다. 그럴 때는, 바닥을 떠들 수 없을 때는 방석을 놓고요.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보통 이래 딱 앉아서 안 하죠. 그러면 얼굴 닿는 부분, 요 밑에다가 차단판을 넣어주면 한 8, 90% 정도 차단을 할 수가 있고, 실제로 강남에 몇 군데도 식당에 제가 방석을 다 놓고,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, 이렇게 뭐니까, 이게 얼굴에 이제 수맥이 노출되니까 밑에다가 차단을 해주면 된다. 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, 뭐 고깃집이라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죠. 테이블에서 가운데 불판이 있죠. 방석들이 있죠. 방석들이 있으면 이 방석에 수맥 차단판을 집어넣어주고, 그 다음에 밑으로 요만큼씩, 얼굴 닿는 부분 정도 여기 차단판.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집에 식탁도 마찬가지고요. 방석에도 이 차단판을 넣어주고. 그러면 이제 뭐 완전하진 않지만 한 7, 80%, 8, 90% 정도 수맥을 빗기갈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울산에 또 저한테 배우러 온 분이 있어가지고, 울산에 그 바닷가에 또 식당을 차린, 순두부집을 차린 집인데, 거기는 옛날 그 집, 옛날 또 물려 내려온 집이었어요. 거기서 다 바닥에 이제 다 깔고, 입구에다가 이제 수맥 유해파를 차단했다는 인증서를 또 갖다 붙여놨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걸 좋아하니까, 수맥 유해파 차단 확인서. 차단 인증서. 그래, 이제 제 이름하고 우리 협회 이름 넣어가지고, 한국수맥연구협회에다가 이제 제 이름 넣고 해가지고, 그 입구에다가 고객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수맥 유해파를 차단했다. 예,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식당을 할 때 제일 먼저, 그 뭐 전문가 모시고 가가지고, 그 감정료 몇십만 원 드리는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. 이거 쓸데없는 그 식당 해가지고 뭐 시설비에 몇천씩 이래 드리는데, 뭐 전문가 모시고 가면 큰 돈 안 됩니다. 그죠? 풍수하고 다르죠. 제대로 수명하는 분들은 또 업자들 어려운 사양도 이해를 하고, 저도 뭐 참 여러 가지 그 융통성 있게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음식점장인 여기까지 했고, 이제 두 번째로 숙박업소.